제 환자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. 쌍꺼풀 재수술을 몇 차례 받고 실패해서 저를 찾아오셨고요. 수술하고 실을 뽑은 다음 직후 일주일도 안 된 사례입니다.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차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? 지금 보시면 눈 앞쪽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그 성형외과에 가거나 뭐 심지어는 안과에서 수술 받는 분도 있고요. 저희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, 대한성형외과협회 회원이 아니신 그런 의사분들께 수술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, 문제는 좀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, 눈을 집중적으로 시술한 분께 수술을 받기를 권하는 바고요.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저는 이제 눈 수술만 20년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, 쌍꺼풀 재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하면 글쎄 본인은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. 왜냐면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아웃으로 빠진 걸 인으로 자기는 넣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여러 차례 수술 받았다고 합니다. 문제는 수술 전에 이 부분이 인라인이나 좀 더 자연스러운 대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뭐 비용적이나,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적으로나 신체적, 정신적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도 물론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거를 고치는 제 노하우가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. 이런 식으로 인으로 들어가게 교정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바깥으로 빠진 걸 인으로 집어넣는 거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. 그냥 병원에, 어느 병원에 가도 물론 어쩌다가 뭐 수술 여러 개 하다 보면 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폴드로 집어넣으려면, 아니면 얇은 인하우스로 교정을 하려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. 제가 그래서 그 노하우로 요즘 비슷한 수술을 지금도 많이 하고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. 문제는 이 부분, 이 부분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지금 코하고 눈 사이 여기 뼈 있는 부분은요, 거의 그냥 뼈에 아주 얇은 근육층 말고 피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하면 할수록, 이 부분을 절개를 하면 할수록 아웃라인으로 더 빠지게 됩니다.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선만 그어 넣으면 인폴드로 될 것 같지만 더 악화됩니다. 그래서 사실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손을 안 댑니다. 그런데 이거 인폴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할 경우에 더 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. 이 부분을 교정을 하려면 일단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이 눈매 자체, 이 찌그러진 눈매를 정상적인 둥근 눈매로 고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. 눈이 떠지면서 이 라인이 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즉 피부, 쌍꺼풀 라인, 우리가 쌍꺼풀 재수술은 쌍꺼풀 라인의 수술이 아니고 눈의 그런 기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잘 보면 눈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았습니까? 이쪽 방향으로 찌그러졌는데요. 이런 부분부터 고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안쪽에서 피부를 끌어와야 됩니다. 그렇게 교정을 하면 이렇게 정말 난해한 세 번, 네 번 수술 받고도 비대칭, 앞뒤 흉터처럼 남은 아웃라인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인아웃라인 정도로 교정이 가능하고 완전히 인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절개선 흉터를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 노하우로 시술한 좀 제 우리 병원만의, 이희문 성형외과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